자, 인터뷰를 좀 긴급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뉴욕 엘머스트 시립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사입니다. 장윤미 선생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선생님,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네.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시입니까? 지금 미국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 도와주실. 평상시에 저희 신과 함께 및 3프로TV를 자주 보고 들으시는지요? 네,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이십니까? 뉴욕도 굉장히 넓으니까요. 네, 뉴욕 퀸즈에 있는 엘머스트 병원이고요. 네. 퀸즈에는 이제 다른 브루클린이나 맨하탄에 비해서 한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민간 병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시립 병원입니까? 네, 뉴욕 시티에서 운영하는 시티 병원입니다. 시립 병원이죠. 그러면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우리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해서 굉장히 의료인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뉴스를 보면요 뉴욕이 가장 심하다. 원래는 워싱턴 스테이트 그러니까 서부 쪽에가 가장 심하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뉴욕이 폭증을 한다 그러는데 현재 그 병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환자를 검사한 상태이고요. 예. 그중 절반 정도 양성 결과가 나왔죠. 1,000명 검사에서 절반이 양성이 나왔어요? 네. 어휴, 우선 예.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고요. 예. 확진 결과를 아직 안 받았지만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입원을 시켜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략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확진도 받았고 증세도 비교적 심각한 분들만 입원해 계시겠군요. 미국에서는 검사를 보내면 이제 최소 3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검사를 했지만 아직 양성으로 결과 확진을 안 받은 환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상태가 심각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예. 입원 처리를 해서 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 게 저희가 외신 보도로 듣기로는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중반부터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체감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응급실에 계시니까 그 병원이나 혹은 뉴욕의 병원 소식을 이제 들으실 텐데 확진 환자들이 급격하게 는 게 어느 시점부터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예.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걱정이 돼서 나도 이제 노출이 됐을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 반면에 네. 지난주부터는 진짜로 실제로 열도 많이 나고 예. 산소포화도도 많이 떨어져서 예. 이제 식한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많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예, 그럴수록에 이제 확진 비율도 높아지고 위중한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뉴욕에도 여러 이제 병원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현지 간호사시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으실 거고 대체로 다른 지역에는 브루클린이라든지 브롱스라든지 혹은 맨하탄의 병원들도 지금 근무하시는 엘머스트 병원과 시립병원 기준으로 보면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티병원은 이제 시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보험이 없다거나 네.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제 많이 병원을 오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티병원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립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보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안 가는 경향이거든요. 실제로 그 우리 외신으로 전해드린 거는 돈 때문에 그 검사를 못한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꽤 높다라고 알려져서 민간 병원 그러니까 시티병원이라는 건 사실 메디케이드인가요? 메디케어인가요? 그거를 이제 갖고 네. 있는 분들이 가는 의료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에
정부에서 이제 검사 비용은 무료라고 하지만 예. 검사 비용 외에 치료비, 응급실 진료비, 입원비 같은 거는 별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각자 가입한 보험 플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 비용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메디케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료 보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험회사 내준다 하더라도 그거의 커버리지 범위 내 외에 있는 것들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좀 꺼려지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연락 오고 그러면 한 2, 3일 연락하면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의료 체계로는 조금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비율이 한국보다는 좀 높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특히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많이 커버가 안 된다, 보험이 내가 적절한 게 없다 하면은 예. 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예. 시티병원으로, 국립병원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립병원의 경우에는 보험이 없거나 병원비를 수납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예. 사회복지팀하고 상담하고 할부로 수납을 하든지 아니면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비율이 아주 거의 이제 100%에 가깝게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면에서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지금 착용 안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현재 맨하탄이나 뉴욕 기준으로 거리에 나가면 마스크들을 착용합니까?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안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너 아픈데 왜 밖에 돌아다니냐 예. 그런 오해 때문에 폭행을 당하거나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마스크 쓴 사람들이 이제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눈총을 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 2, 30% 정도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 아. 같습니다. 제 예, 이제 느낌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 이제 시민들도 20% 내지 30%를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아시안 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좀덜 두려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보고 뉴스를 많이 보면서 네. 조금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기가 조금 꺼려졌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랬겠군요. 요즘에는 네. 네. 그 뉴욕도 지금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할 텐데 뉴스를 보니까 뭐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서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맨하탄의 전경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그 한국 식당에 있는 그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맨하탄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체감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체감하시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지요? 우선 야간 통금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예. 영업을 정지시키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이제 포장 주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인적이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교통체증도 확 줄었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걸로 체감을 합니다. 네. 야간 통행 금지는 그 아주 필수적인 거 말고는 아예 그 통행이 금지되는 겁니까? 그럼 나가면 뭐 티켓을 발부받거나 그렇게 되나요? 벌금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확실히 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차로 운행을 하는 거는 괜찮고.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네. 네. 그 혹시 이제 퀸스라는 데가 뭐 저희들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분들이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인데 그 병원에도 한국 환자가 입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빈도수가 좀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네. 5% 정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5%, 10% 정도까지는 이제 한국분이거나 그렇군요. 이제 중국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직 의료진이시니까 의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실 거고 환자들하고 접촉도 있으실 텐데
현재에서 느끼시기에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진세 그리고 사망자의 급증세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현재에서 그 예측하거나 얘기하실 때는 언제쯤 피크아웃 그러니까 언제쯤 정점을 찍고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요. 뭐 이게 뭐 딱 정해진 그 이론적인 배경은 없어도 됩니다만 대충 얘기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꽤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이제 갈수록 환자분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시고 예. 많이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비중이 예. 네. 적어도 이제 4, 5월 정도에는 피크를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정점을 찍을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진 않고 점점점 내원하는 그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체감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신데 각별히 건강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상황이 전개되는 걸 봐가면서 또 연락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욕 현지의 엘머스트 시립병원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직접 케어하고 있는 장윤미 간호사님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침착하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확진 환자 그리고 중환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느 시점부터 정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경제적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의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보도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냉랭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다솔 차장 만나보겠습니다.